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요새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픈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그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두려움이 역전된 만남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예, 우리는 인간이 신을 대면하려고 하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뭐냐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왕이나 장군으로 오신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오는 게 아니고 갓난 아기로 왔다는 거죠. 아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주 친근히, 아무리 죄인이어도 반가이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신이 인간의 손에 운명이 저당 잡히는, 그리고 신으로 인간에게 가진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한 아기로 오신 그분이 아주 비천하게 악한 인간의 손에 운명을 넘겨주기 때문이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내 운명 또 내 모든 것을 상대편에게 온전히 넘겨줄 때 진짜 사랑 고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신이 인간을 만나는데 신이 두려워하는, 인간이 방자에 그리고 교만하게 굴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사탄이 메시아가 아기로 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의 두 번째 의미는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특별히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은혜 받은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받은 만남. 여러분, 우리가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신의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둠처럼 우리는 도저히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수도 없고요.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의 은총입니다. 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존재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이요, 동일한 인간이면서도 인간끼리도요, 신분이나 사회적 계층이 다르면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재벌 회장을 만날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재벌 회장 만나는 것이 정말 특별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만나기 힘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죄를 저고 뭐 실수했다, 백성이요? 그 대통령 만나러 못 갑니다. 아무리 접근을 하려도 100m 까지는 못 들어가죠. 그 정도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만난다는 것이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수준이 달라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생각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길고 뛰어도 벼룩이 하늘 난 독수리를 만나려고 쫓아가는 거나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겠죠. 피조물과 피조물의 간격이 아니라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 그 거룩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 생각해 보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이 사건이 있기 한 48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원전 485년에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집트부터서 나일강부터서 인더스강까지 인도까지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 앞에서 뭐 모든 사람이 벌벌 떨 정도로 두려운 존재인데, 왕후 이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말을 남편이라고 해서 안 듣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라는 유대인 포로인 한 젊은 여자, 소녀 같은 여자를 왕비로 삼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 에스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야 될 일이 있었죠. 그 민족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3일을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고, 자기만 금식하니까 백성들에게 다 자기처럼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왕을 만나러 가는데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당일날 이제 금식 끝나고 왕을 만나러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왕을 대면하러 가는데 이렇게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왜 그래요? 아니,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아내가 남편을 만나러 가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왕이 그 자리에서 호를 내밀면 당장에 목이 잘려지게 나가게 생겼는데도 왕이 호를 내밀면 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게 뭐냐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감히, 왕비라도 부르지 않으면 못 가는데 나가기 때문에 왕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왕이 제발 금호를 내밀리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왕비가 왕을 만나러 갔는데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신 앞에서 우리 같은 위선자들과 죄인, 더러운 자들이 어찌 아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탄이 주는 놀라운 이야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러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 사는 이야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데 무서울 수밖에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마치 왕의 홀이 에스더 왕비에게 내려진 것처럼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왕과 함께 있는 은혜입니다. 28절을 잘 보세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죠.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아주 독특한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은혜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인간 가운데로 오시는 이 사건은 왕비가 왕을 찾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뭐냐?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거룩한 분이 더러운 죄인인 인간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의 메시지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잉태하는 아기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죠. 같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뭘로 부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예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 인간과 함께 있는 거, 도저히 알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은혜죠. 근데 이것은 그 마리아에게 탄생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였습니다. 은혜 받는 만남이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부르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은 악명 높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뭐 세리로만도 죄인인데 세리의 대장 역할을 했던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죄인의 대명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왔다는데도 만나러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나무에 올라가서 구경만 하죠. 가까이 오면 사람들한테 돌을 맞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죄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는 상종을 안 해야 되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무도 자기랑 상대를 안 하는데, 가까이 하질 않는데, 그 유명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남에게 토생한 거 있으면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회개가 저절로 나오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같이 낙인 찍힌 사람과 함께 있어주신다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너무 감격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난 그 아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거든요. 늘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로운 만남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어떻게 니네 스승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면서 비난을 퍼부어댑니다. 도저히 저렇게 수준 낮은 더러운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이려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이 그녀와 둘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를 떠나가지도 않았고 돌로 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임마누엘, 이 만남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과 인간의 만남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분이 다가오셨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종교가 타락할 때 일어난 현상은 자기가 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은혜 받은 만남일 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 입은 만남이 가능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임재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임재의 만남.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있고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한다는 걸까요?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는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천사가 대답해서 뭐라 하냐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물질이 아니라 영이신 그 거룩한 영이 임하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표현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할 때 우리와 함께 있는 이 표현이, 이 임하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페르코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에페르코마이. 근데 이 동일한 동사가 어디에 쓰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죠. 아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그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했을 때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죠. 성령이 임하시고 할 때 에페르코마이가 동일하게 쓰인 거예요. 같은 동사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일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분의 능력이 덧입혀진 것,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덧입혀진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서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권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는 특별한 존재다. 성모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다. 예수님을 낳은 분이다.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것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곧 영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현상이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증거는 뭐냐?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겨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서 아들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되고 아들이 없는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임재의 만남, 이게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속에 모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온 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영생을 얻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서 영생을 얻는 만남.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면요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늘 용돈이 생기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교훈을 얻게 되더라.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저런 인생 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누구를 만나면 뭔가를 얻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럼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다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진짜 성탄절에 주신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뭐 어떻게?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다고 세례를 받는 거.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를 치러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공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 이것이 영생을 얻는, 영생을 선물받는 만남이 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바로 영생을 가능하게,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너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죠. 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죠.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래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받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껍데기인 육체가 모든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니까 나는 영적인 실체가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육은 세월이 가면은 병들고 또 뭐 벌레가 먹고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영은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냐죠. 아까 성령이 계시는 것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왜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재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거지만 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덧입어서 살아있는 산 영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산 영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뭐를 매개체로 일어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뭐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정말 벌거벗겨져서 몸이 채찍에다 상하고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죽으셨죠. 그래서 장례식이 진행이 될 정도로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왜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니까. 영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그 영이 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있어요? 아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영이 선물로 임한다 했잖아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성령이 내 주에 있으면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벌레 먹어도, 아무리 불에 타도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이 물질을 다시 모아서 살려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제는, 성령이 임재하는 교제는 영생을 얻는 교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온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만 더 가면 그런 이야기래요.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 용서하고 육체로 죽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은 뭐하러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하심.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질 때 멸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 소의 새끼는 뭐예요? 송아지죠. 송아지는 말이에요? 소예요? 소예요. 생각해보세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인데, 그럼 망아지는 소예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헷갈려요? 대답이 곤란해요? 여러분 보세요. 닭의 새끼는 결안이잖아요. 근데 요새 파동이 났지만 병아리, 그 병아리가 자라면 뭐가 돼요? 닭이에요, 닭.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신적인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게 뭐냐면요,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의 본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난을 행하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선을 행해서 신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병아리가 날고 뛰어도 독수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탄이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착하게 살라는 그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공통적인 요소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였거든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죽은 예수님의 시신 속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게 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놀라운 점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새는 너무 나라가 어수선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좀 참담하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하기가 힘들지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어차피 이 땅에 속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어차피 없어져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은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차피 이 땅의 일은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죽음이 끝날 거예요. 정말 복음이라는 게 뭘까? 잘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성탄의 축복,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아프고 힘들고 가난해지고 뭐 경제로 타격을 입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까지 은혜 입은 만남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처럼, 세리장 삭개오처럼 감히 얼굴을 뵐 수 없는 그분이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호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은혜, 더럽고 죄와 탐욕이 가득한 우리 육체 속에 거룩한 영이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이 성탄의 계절에 일어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저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지금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아기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세월 동안 은혜 받는 심정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